자, 그 다음에는 월하독작이라는 시를 보시죠. 월하독작이 이 당시 삼백서라는 책에는 한 편만 실려 있는데 두 편의 시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여주는 시는 두 번째 시라고 합니다. 화간 일호주를 독작 무상친이라. 겁에 요 명월하니 대영 성삼인이라. 월기 불해음하고 영도 수아신이라. 잠반 월장영이라가 행락 수급춘이라. 아가 월 배회하고 아무 영 능난이라. 성시 동교환 이러니 취후 각 분산 이로다. 영결 무정 유하야 상기 막 운한을. 이것도 참 기가 막히게 좋지. 이 진정한 술꾼은 혼자 먹는 거라고 하죠. 술을 누구랑 같이 먹으면 그 정취를 깬다고 하죠. 근데 이 이백은 정말로 술을 혼자서 즐겼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백의 말에 의하면 남자는 모름지기 한번 술을 먹으면 300잔은 마셔야지 그랬습니다. 근데 놀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술 나온 거 보시면 술잔 요구만 하죠. 저희 집도 여러 개 있는데 그걸 가지고 300잔을 마시는데 한 잔을 마시면 시한 수를 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잔을 마시려면 3박 4일은 걸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마시는 뭐 300잔, 몇백잔이라 해도 한잔 마시면 시한 수를 써야 되니까 고심을 하고 그 흥취를 살리고 그런 술은 먹을 만하지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월하 독작입니다. 달 아래서, 즉 달밤에 홀로 술을 기울이며, 술잔을 기울이며라는 시죠. 화간 일호주를, 그죠? 화간, 꽃이 폈어요. 꽃 사이에서 호자는 호리병 호자지요. 한 병에, 호리병에 담겨 있는 술을 독작 무상친이라. 혼자, 이 작자는 술따를 작자예요. 잔지랄 작, 술따를 작자예요. 홀로 술을 따라서 마시다 보니 무상친이라. 친한 사람이 없구나. 나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구나. 겁에 요명월하니 대영 성삼인이라. 겉자는 들겉자고 배자는 술잔 배자지요. 술잔을 들어서 요명월. 요자는 맞이한다 그런 뜻이에요. 요청한다. 요 맞이하다. 저 밝은 달을 맞이하니 대영성삼인이라. 그림자와 함께 세 사람이 되는구나. 무엇이 세 사람이죠? 하나는 자신, 또 하나는 하늘에 떠 있는 달, 또 하나는 술잔에 비친 그림자. 이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엮어가는 거죠. 월기 불해음하고 영도 수아신이라. 달월자죠? 달은 이미 불해음. 이 해자는 할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달은 이미 술을 마실 줄 모르고 영도 수아신이라. 그림자 영자죠. 도자는 다만 도자요. 그림자는 다만 내 몸을 따라오기만 하는구나.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술은 달은 못 마시고 자기 혼자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이 서서히 취해서 건들건들 흔들흔들 하다 보니까 그림자가 자기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더라는 얘기죠. 잠반 월 장영이라가 행락 수 급춘이라. 잠자는 잠시 잠자고 반자는 짝반자예요. 같이 함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장자는 더불여자와 같은 의미예요. 잠깐 달과 그림자가 짝이 되었다가. 여기 봄춘자는 그냥 꼭 계절을 나타내는 봄이라기보다는 아주 좋은 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것 같아요. 행락수 급춘이라. 그러니까 즐거움을 행할 때는 무름지기 그 때가 있는 것이다. 아주 정말 좋을 때저 달과 그림자 같이 이렇게 이제 짝이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여기는 뭐예요? 술이 채서 지금 달이 이제 보였다 봤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좋을 때가 된 거죠. 아가월 배회하고 아무 영 능난이라. 내가
이제 흥이 겨워서 술이 취하니까 흥이 없지요. 내가 노래를 하니 달들이 배회를 하고 달이 가지도 못하고 계속 떠나지도 못하고 계속 내 노래를 듣는 것 같단 말이죠. 아무 영 능란이라 내가 춤을 추니 그림자가 능란이다. 능란은 이게 흔들거려서 뭘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춤을 추니 그림자도 따라 춤을 추는구나. 성시 동교환 이러니 취후 각분산 이로다. 성자는 술길 성자지요. 술이 채기 전에는 동교환, 함께 즐거움을 나누다가 취후 각분산 이로다. 술이 취한 뒤에는 각자 분산을 하더라 이거죠. 이게 뭐예요? 처음에 무드 잡고 딱술 마실 때는 그림자도 나를 따라오는 것 같고 하늘에 떠 있는 달도 내 친구인 것 같더니 술이 채니까 나 혼자 빠져가지고 내 흥에 혼자 빠져가지고 달도 제끼고 그림자도 제끼고 자기 혼자 이제 빠지는 거죠. 연결 무정유런 유정유하야 상기 막운하니라. 연결이라 할 때는 영자는 길게 우리 연결식을 맺는다 할 때는 그런 연결이 아니에요. 길게 무정유. 무정유라는 것은 이게 무정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또 그렇지 않으면 니거내거 따지지 않게 그런 거 있죠? 그렇지요. 참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무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길게 그 진한 우정을 맺어서 상기 막운하니라 서로 저 운하는 은하수를 운환이라고 그래요. 은하수에 기약을 하네. 이거 뭐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야 내가 너 챙길 수 없으니까 너는 따로따로 놀지만 영원히 너는 나의 벗이야. 달아. 그리고 그림자야. 그런 말이죠. 그거를 이제 신석정 시인이 번역한 걸 한번 보실까요? 꽃 아래 한독, 여기 아래라고 번역한 것은 화, 간할때 간자를 다른 텍스트에서는 아래 하자로 쓰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간 일호주라 그러지 않고 화하 일호주 이렇게 한 책도 있더라는 거죠. 이분이 번역한 것은 그걸 보고 번역한 거거든요. 꽃 아래 한독 술을 놓고 홀로 앉아서 마시노라. 잔들자 이윽고 달이 떠올라 그림자 따라 세 사람 일세. 달이 술은 마실 줄 모르고 그림자만 나를 따라다녀도 달과 그림자 대불고서 함께 즐기는 이 기쁨이여. 내 노래하면 달도 거니는 듯내 춤을 추면 그림자도 따라라. 게이면 함께 즐기는 것을 취하면 모두 흔적이 없어. 길이 이 정을 서로 맺어 오늘날 은하에서 또 만나리.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고 마칠게요. 화간 일호주를 독짝 무상치니라 겁에 요 명월하니 대영성삼이니라
월기 불해음하고 영도수화신이라 찬반홀장영하야 행락수급춘이라 아가월패회하고 아무 영능난이라 성시동교환이러니 치후엔 각분산이라 영결무정유하야 상기막운하늘. 근데 이거는 이 시는요 경률에 맞는 시가 아니에요. 고시라서 친 그러니까 친할 친 사람인 몸신 봄춘까지는 이게 평성자로 쓰인 운자예요. 근데 난산한 이거는 측성자의 운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고시라서 환운법을 썼다라고 해놓은 겁니다.